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입니다. 만드는데 5초, 사용하는데 5분, 썩는데 500년. 바로 우리가 즐겨 찾는 플라스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약 83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었고, 그 중에 75%인 63억 톤이 쓰레기 형태로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육지에서 바다로 매년 1,000만 톤의 쓰레기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의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분당 100만 개의 일회용 비닐백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편리함을 쫓는 우리의 일회용품 사용으로 지구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용된 일회용 플라스틱들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음료병 플라스틱을 살펴보면 분당 100만 개가 판매되나 수거되는 비율은 50% 미만, 3병으로 만들어지는 비율은 고작 7%에 그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들은 운이 좋으면 수출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쓰레기와 뒤섞여 매립되거나 소각되어집니다. 이마저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양의 플라스틱들은 그대로 방치되거나 방류되어 바다로 흘러가게 되죠. 이렇게 서서히 병들고 오염된 바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영국의 한 스쿠버 다이버가 수중 촬영한 발리의 바닷속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죠. 이것은 비단 일부 국가 해양 생태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997년 북태평양 미국과 하와이 사이에 거대한 섬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섬의 이름은 GPGP, Great Pacific Garbage Patch의 약자로 태평양에 떠 있는 거대한 쓰레기 지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쿠루시오 해류와 캘리포니아 해류를 타고 아시아와 아메리카의 쓰레기들이 모여 거대한 섬을 형성했다고 하는데요. 이 섬의 크기는 대한민국 면적의 15배가 넘고, 여기에 쌓인 플라스틱의 개수만 1조 8천억 개라고 합니다. 무게는 무려 8만 톤, 여객기 500대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섬은 최근 UN에 의해 정식 국가로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쓰레기 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기회가 된다면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무분별한 플라스틱. 소각된 플라스틱은 유해가스를 내뿜어 대기질을 오염시키고 기후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북극에 사는 동물들은 갈 곳을 잃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도한 벌목과 기후변화로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들은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목축지로 이동하게 되어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기기도 합니다. 최근 급속도로 전파된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와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두루미, 고래, 바다표범, 물개, 물고기 등 우리가 오염시킨 생태계로 수많은 동물들이 병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알려진 코피 흘리는 바다 거북이. 해양학자인 크리스틴 피그너와 텍사스의 한 대학의 연구팀이 코스타리카 연안으로 탐사 중 바다 거북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북이의 콧구멍에는 이상한 것이 박혀 있었는데요. 연구팀은 기생곤충이거나 낚싯바늘 같은 물체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도구를 이용해 간신히 빼낸 것은 바로 플라스틱 빨대였습니다. 거북이는 사람들이 빨대를 빼내려 하는 동안에도 계속 피를 흘리고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박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고통 속에 몸부림쳤습니다. 또 다른 거북이는 플라스틱 포크가 깊게 박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북이는 왜 플라스틱을 삼켰을까요? 최근 미국 연구팀에 따르면 바다 거북이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는 이유는 시각적으로 해파리로 착각해 먹었을 것이라는 기존 연구 외에 바로 냄새 때문이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은 일주일만 지나도 표면에 플랑크톤 등 미생물이 쌓여 먹이와 비슷한 냄새가 난다는 것인데요. 연구팀은 바다 거북이 15마리를 실험실 수조에 넣고 물과 먹이, 바다에 담가 미생물이 붙은 플라스틱과 새 플라스틱을 제공해 바다 거북이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깨끗한 플라스틱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과는 달리
바닷물에 흠뻑 젖은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삼키려고 했죠. 바다 거북이 입장에서는 플라스틱으로부터 맛있는 먹이 냄새가 솔솔 풍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극이 과연 야생의 동물들 뿐일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우리가 일주일에 약 5g,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로 다양한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은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귀결되는데요. 일상에서 작은 것들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이용하기, 일회용 플라스틱컵 대신 개인 물병 이용하기, 플라스틱은 꼭 분리배출하기, 플라스틱 비닐로 과대포장된 제품은 사지 않기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함께 사는 지구를 위해 더 이상 외면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제로 웨이스트에 동참하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